2022년 11월 2일 화요일에서 11월 5일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오래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를 만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곳저곳을 누비며 여행했다. 분명히 최초 계획은 순천 여행이었는데 가는데 8시간 이상, 600km 이상을 달려서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의식의 흐름, 잘했다. 김 때문에 하나도 안 찍혔나? 아침은 라면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생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날 챙긴 헛개수로 라면을 끓였다. 못했는데 잘했다. 불 좀 꺼줘. 꺼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 후지라이식 라면이 됐어. 헛개수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있나 보지. 국물을 빨아먹는다던가. 마포에 서서갈비가 있다면 논산에는 서서라면이 있다. 처박을 했던 이발관과 은주스는 간밤에 소동들. 고양이의 습격과 빗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방음이 잘 되는 차인가 보다. 헛개수는 씁쓸한 맛인데 라면에서는 단맛이 강하게 났다. 우리는 라면의 얼큰한 스프와 헛개수의 쓴맛이 합성 후 열이 가해지며 어떤 신비로운 화학작용으로 인해 단맛으로 변한 게 아닌가 따위에 가설을 늘어놓았다. 노벨 화학상, 잘했다. 철수를 위해 이부 자리를 정리하는데 침낭 내피가 젖어있다. 결로 현상이다. 침낭에도 물이 흐르고 이를 보는 내 마음에도 물이 흐른다. 텐트 플라이 또한 눈물을 쏟으며 이에 동조했다. 많은 사건들과 샛길을 지나 여행 이틀 만에 드디어 처음 계획했던 순천에 입성한다. 점심은 아래장 인근에 있는 레트로한 분위기의 거리에서 국밥을 먹었다. 건더기가 많았다. 간만에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자 누적됐던 피로가 엄습해온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영마을에 있는 이발관과 은수스의 할머니 댁이었다. 여기서 한숨 자고 해지기 전에 갯벌도 들어가 보고 표시된 곳에 자리 잡을 생각이다. 이미 자리를 잡은 낚시꾼들이 많지 않으면 좋겠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이미 해는 저물었고 바다에는 물이 차올라 갯벌에 들어갈 수 없었다. 갯벌에서 잡은 해산물들을 이용해 해물라면을 끓이는 목표는 실패다. 그래도 라면 자체가 해물라면이라 결국 실패는 아닌 것이다. 이겨놓고 싸워라. 손자병법에도 나와있는 말이다. 기적의 논리였다. 갯벌에서 활약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준비했지만 쓰이는 일은 없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걸 먹고 가라고,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젊은 수컷들은 귀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출격했다. 내가 텐트를 치는 동안 이발관과 은수스는 낚시 준비를 했다. 다행히 낚시꾼들은 없었다. 우리가 전세낸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있으니 편했다.
은수스는 낚시 경험이 많고 이발관은 어릴 때는 낚시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한 적이 없어 은수스에게 다시 사서 받았다. 이 근처는 물이 깊지 않은 뻘이라 문저리가 잡힌다고 한다. 문절 망둑. 망둥어의 일종이다. 플라티히스트릭스 같다. 저도 그렇게 깼어요. 아, 원래 이렇게 간단한 사람. 밤은 점점 깊어가고 나무가 숱이 되는 동안 고기는 잡히지 않았다. 은수스와 나는 포기하고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했는데 이발관은 포기하지 않고 부잔교 쪽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집중했다. 쉬라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1월 달부터. 약간 기숙학이 아니야? 네, 계속 그 소수 애들만 이제 선발하고 이제 그 좀 약간 손재주 있는 사람은 약간 분기 같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차 국가대표를 키우는 이제 교사가 되거나 완전히 거기서 이제 말뚝을 박는 심사위원이 되거나 이제 많이. 근데 대부분 이제 오 잡았다. 조기 잡았다. 아 아니네 문절이네. 근데 큰 사람 그래. 아 양태인가? 어? 응. 별로 안 좋아서. 여기 앞에 또 한 번 돌려놔뒀고. 네. 아해. 야, 얘 우는데? 응. 바로 놔줘? 난 놔주자. 응. 오래 냅두면 안 될 거. 그냥 던져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나.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불의 사용인가 도구의 사용인가? 살짝 기대 놓을 수 있는. 떠오르는 항목은 많지만. 모든 것은 인류가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는 지식과 지혜에 있다. 경험 많은 은수스는 실패했지만 그의 지식을 바탕으로 초심자에 가까운 이발관이 성공했다. 결론을 내자면 인류의 가장 큰 무기라 할 수 있는 계승된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이 더해져 이발관이 성공했던 것이다. 이를 스포츠 선수들이 노하우와 과학기술을 더해 계속해서 한계 기록을 갱신하고 있음에 비유하고 싶은데 말이 길어지는 논리가 꼬일 것 같다. 밥이나 먹어야겠다. 아무튼 청출어람 잘했다. 오늘은 헛개라면 아니고 생수라면. 라면을 먹기 전에 라면 스낵으로 위를 예열시켜준다. 마중물 같은 거다. 여기서 고기가 많이 물을 확률은 포인트는 고기가 없는 데 사냐는 아무리 리가 잘해도 아깝다. 나도 먹어보자. 야, 하나 줄게. 야, 은수 고기 잘 굽네. 좀 뜨거워? 응. 근데 소금에 감미가 살짝 있었으면 하네. 저 속수의 맛이 필요하다. 다음 건 소금 살짝. 조금 여기. 네. 라면 채워줄 거야. 이제 부족한 나트륨을. 너 잘 된 거 같다. 짬뽕 라면. 해물. 이거 맛있더라고. 갑자기. 나 이거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차갑고 괜찮아. 아이스박스가 그래도 제 역할을 좀 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 아이스 팩이 하는 터진 거 치고는. 자, 불 꺼버려. 아니 아니야, 그래도 조금 더. 맛있는데? 신의 한 수. 치즈 되겠다. 야, 치즈 진짜 신의 한 수. 훌륭한 자리와 훌륭한 식사. 덜 훌륭한 인간들이 모여 시간을 보낸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았다. 야심한 시간. 우리가 에너지 보충에 여념 없을 때 부부로 보이는 어민이 손수레 가득 짐을 싣고 이동 경로에 자리 잡은 우리를 피해서 부장교에 메어놓은 배 쪽으로 갔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잘못이었다. 물고기의 동향에 따라 새벽에 출항하는 모양이다. 무의식적으로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사무직의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다. 내 텐트는 가볍기 때문에 얼른 들어서 옮겨드렸지만 지나간 분이 새벽에 돌아올지도 모르고 다른 어민들도 출항할 수 있다. 처음에 낚시꾼들이 없어서 좋아했던 것이 불현듯 생각난다. 어쩌면 부장교를 이용하는 어민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여기에 오지 않은 게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떠나야 함을 알았다. 미숙했다. 어쩐지 할머니가 잠은 들어와서 자야지라고 하셨다. 이번 순천 여행에서는 간만에 대학 시절 추억도 돌이켜보고 즐겁게 여행하는 와중에 새로운 것도 많이 알았다. 비록 방파제에서의 하룻밤은 실패했지만 이곳은 버스도 안 다닐 정도로 한적하고 그림 같은 곳이었다. 빠른 시일 내로 벌붕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려보고 싶다.